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오늘은 요리에 가끔 사용하는 버터를 쉽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가정에서는 이 버터를 살짝 잘라갖고 사용하고 냉동실에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몇 번 하면은 위생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을 겁니다. 버터 쉽게 보관하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밀폐 용기에 맞게 종이 호일을 잘라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장을 접어서 네, 반으로 접어서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. 네, 잠시 두고요. 이렇게 세운 다음에요.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붙어보니까요. 버터 넓이보다도 약간 크게끔 해갖고 종이 호일을 잘라줘야 됩니다. 이렇게 다섯 장 정도 버터 길이에 맞게 자르겠습니다. 어떻게 딱 맞네. 종이 호일에다가 칼을 올린 다음에 그대로 접어줍니다. 보시면은 한 5mm 정도 해서 그대로 칼을 눌려줍니다. 그대로. 예, 그러면은 칼에 묻지 않고 바로 올라오거든요. 칼에 버터도 묻지도 않고 냉동을 해 놓더라도 서로 달라붙지도 않거든요.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요. 이렇게 넣으면 버터 보관 완성입니다. 버터가 있다면은 꼭 이렇게 보관해 보세요.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뚜껑 닫고 꼭 냉동 보관해 주세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